역시 이번 영상도 구독자가 한 명도 안 늘었어! 한 달 동안 겨우 두 명이 늘다니 구독자도 엄마 아빠야. 넌 재능이 없는 걸까? 이 녀석은 뭐지? 일주일 만에 7천 명이라니! 에 말도 안 돼! 유튜브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쇼츠 다는 길을 구독자가 6천! 잠깐, 유튜버 이름이 그말이?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에 맞아! 김리아 동생이잖아! 에어레오로라! 여긴가? 오빠 어서와! 야 고마리! 으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아 저기 물어볼 게 있어서 말이야! 너야 언제 봤다고 반말해! 야 난 네 선배야! 반말 좀 할 수 있지! 네? 선배요? 그래! 유튜브 선배! 에? 아 얘네 상무라고 하는데 내 같은 반 친구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대. 예, 그래. 나는 위층에 올라갈게. 아무튼 너의 유튜브 잘 봤어. 보니까 무슨 방법을 써서 영상 단 한 개로 구독자가 그렇게 오는 것 같은데 대체 뭐 한 거야? 아, 그냥 살짝 자극을 줬을 뿐인데요. 자극? 영상을 어떤 거 올리셨는데요? 놀라지 말라고. 나의 첫 영상은 무려 놀이터에서 개미고를 발견했습니다. 야, 개미고래요? 그 다음 영상은 무려 장만춤 릴레이. 어? 그건 그나마 나쁘지 않을지도. 그리고 가장 최신 영상은 이념의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해킹했습니다. 뭐야? 진짜 해킹했어요? 아니 영상 제목만 그렇고 영상은 내가 마인크래프트에서 네모집 짓는 내용이야. 뭐야 그거 주작도 아니고 완전 낚시잖아요. 내가 볼 땐 이 채널은 가망이 없어요. 자극이 없다고요. 에휴 노답이야 노답. 가망이 없다고? 띠리리리리리 아, 뭐야? 에, 여보세요? 아, 아니 엄마. 아, 엄마의 친구 육촌이 돌아가셨다고요? 아, 그건 그냥 남 아니에요. 아, 그래도 오라고요? 아, 네. 에, 엄마, 아이 장례식장으로 갈게요. 야, 나 먼저 간다. 왜? 아휴. 그래 상모야, 장례식장은 처음이지? 예의 잘 지키면서 있으면 돼. 네. 아유. 아유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네요. 상가 조의를 피합니다. 아유 상모야 너도. 어? 어? 얘가 어디 갔지? 그래 영상엔 자극이 필요하다 그랬어. 굿 아이디어. 아이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박하사탕 주시던 따뜻한 할아버지인데. 아! 여러분 돌아가신 이분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아니 뭐 저런.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상호야 당장 이리로 와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아이 다 찍었어요. 상모야! 에이 자식이 당연 사과 안 드려? 아유 죄송해요. 아유 제 아들이 장시장을 처음 봐가지고. 주의 부탁드려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뭐야 생각보다 별로 안 웃나니? 에 평소보다 자극적이고 맵게 찍었는데 영상 조회수가 또 0이면 어떡하지? 에 이게 뭐야? 조회수 100만! 구독자 수만 명 찍은 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댓글 좀 볼까? 여기 좀 있긴 하지만 댓글 반응도 뜨거운걸? 더군다나 이 영상 하나로 구독자 수가 이렇게나 늘다니 조회수도 미쳤어.
이거 끄네. 쓸쓸한걸?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유튜브 하면 너무 극혐 아니에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장르시장 콘텐츠라니 최악이에요. 그런가? 내가 좀 심했나? 네 불쾌하다고요. 이건 좀 아닌데? 그래? 야 그럼 말이야 너가 날 좀 도와줄래? 우리 같은 유튜버잖아. 우리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구독자랑 좋아요 떡상 가자. 뭐? 솔깃한데? 무슨 콜라보요? 아 진짜 장르식으로 이런 건 너무한 것 같아서 아무튼 난 다 계획이 있어. 너의 말대로 실제 장르식이 아닌 컨텐츠라면 되는 거지? 네? 뭐 그래요 콜라보해요. 허락한 거다. 오빠가 이런 영상을 더 이상 찍지 않는다면요? 당연히 콜라보 해드려야죠.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찍을 테니까. 좋았어. 어그로 오지게 끌 준비 완료. 이제 낚시를 하는 상모는 없다. 주작을 하는 상모는 있을지 몰랐죠. 자 시작해볼까. 표정 좋고 레디 액션! 유튜버 그만인지 이렇게 죽으시다니 말이 안 돼요. 난 너무 슬퍼. 우리 딸 유튜브에 대한 추억을 아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유튜버 코마리가 이렇게 죽다니 말이다. 저의 가장 절친하고 가장 못생기고 진짜 찐따갔던 자리야라는 친구의 동생이었어. 제 동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죽는다니 말하세요. 그녀가 다시 살아나서 쇼츠를 찍을 때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니 이게 뭐야? 아이 귀찮게 뭔데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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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너 죽었어? 너 귀신이야? 예 그럴 리가 없잖아. 오빠 친구가 주작 쇼츠 만드는 거라고. 뭐? 아니 주작은 그럴 수 있지만 내 동생이 죽는 걸 주작해서 만들어버렸다고? 오빠 나 못 찾겠어. 바로 생존 신고하고 주작 저격해버릴 거야. 유튜버 저격? 마리아, 너의 쇼츠 두 번째 콘텐츠 정해졌다. 유튜버가 죽었다고 주작하는 잼밀이 참교육. 어? 이번에는 유튜버를 죽었다고 했으니까 조회수가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오, 구독자가 2만 명이나 늘었어. 총 3만 명이다. 댓글도 1000개가 넘었잖아. 주작인 게 티가 좀 났나? 댓글이 조금 공격적이긴 했지만 뭐 어때? 좋아요도 늘고 구독자도 늘었는걸? 그럼 다음은 뭘 찍어보지? 레디 액션! 아리아야! 너 동생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까지 죽다니 세상에 너무나 무심해. 저에게서 가장 친한 친구와 그의 동생까지 뺏어가시다니요. 걔는 정말 못생기고 소중도 짓다고 진짜 너 답이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소중한 친구였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힘을 내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에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업로드 버튼 꼭 누르고 자 뭘까 반응 좀 볼까? 에? 뭐야? 조회수가 너무 평소보다 낮은데? 구독자 수도 점점 잘 안 오르는 것 같고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해.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역시 그 수밖에 없겠어. 그거면 구독자 100만 명은 꿈도 아니야!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진짜 인기 엄청 많아지겠지. 공격적인 댓글 분위기도 많이 동정하게 될 거야. 진짜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성공한 유튜버가 됐어. 돈을 많이 받으면 엄마한테 용돈도 드리면 진짜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 표정을 자 한번 바꿔볼까? 그럼 레디 액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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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상보아! 너가 내 동생을 죽었다고 주작을 쳐! 리아야 그게 아니라 조회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어? 코마리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 조회수 게임을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주작하는 유튜버 상모를 저격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어머니 영정 사진을 걸어두고 주작을 하는 이 인성. 실제로 상모 유튜버의 어머님은 살아계신답니다. 정말 상모 유튜버는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안 돼! 다 당장 그만둬! 뭘 그만둬! 그만둬 드리키! 하지만 굴복 갈 수 없다! 나는 유튜버니까! 오빠 괜찮아? 괜찮아. 내가 시간을 벌었어. 왔어. 뭐가? 말이야. 오빠 믿어. 와, 지원군을 불렀으니까. 와카나 보에버. 이게 무슨 일이야? 성모, 이게 무슨 짓이니 우리 아들? 엄마를 영정 사진으로 만들었어? 그게 아니라요. 이게 다 주작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인기 많으면 돈도 많이 버니까 그 용돈 드리려고 제가 그... 넌 그게 말이라고 생각되니? 가자! 엄마의 지구 드롭킥! 이걸로는 안 끝난다! 가자! 특급 최고 던지기! 그래, 내가 좀 심하긴 했지. 그래도 구독자는 아직 많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 어? 알아? 왜 내 유튜브에 안 들어갔지? 아! 폭발했다고! 안 돼! 내 유튜브! 안 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